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자, 얘들아, 오늘 우리 숨쉬고등학교 내신 데뷔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험 어떻게 되냐? 자, 숨쉬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1학년 때보다 조금 달라졌던 건 뭐냐면 교과서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었다? 상당히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가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게 1과부터 5과까지로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1학년 때는 너네들이 한 3과 정도밖에 시험을 안 봤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교과서가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5개 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교과서에 해당하는 지역 내용을 이해하고 조금만 공부했으면 무조건 거의 다 맞출 수 있도록 출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서술형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 서술형의 점에 비교를 해보면 아마 서술형이 보통 6에서 6.5 그리고 아마 객관식이 3.5에서 4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식 잘 찍고 아무리 객관식 잘 맞아봐야 서술형에서 죽서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50점도 못 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래서 아, 다음 시험에서 일단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이 부분을 왜 알아야 될까?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뭐 소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게 어떻게 됐어? 시험 한 번 딱 보는 거야.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너희 학교의 가정에 뭐라 그랬지? 되게 공평해. 정확하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부분 지금 1, 2, 4가 동일하게 들어갔지? 그치? 그 다음에 올림퍼스 어휘, 그 다음에 올림퍼스 듣기, 그 다음 모의고사, 그리고 선택 문항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똑같다는 거고, 이제 이건 작년에 2014년에 됐는데 2015년이니까 문제 비율을 보면 거의 이제 배점을 구분해도 돼요. 배점이 한 40점 정도 돼요. 교과서만. 그 다음에 올림퍼스 어휘 같은 경우가 한 10점 정도밖에 안 나요. 그 다음에 얘가 15점. 그 다음에 얘도 한 15점 이렇게 돼요. 총 몇 점이냐?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